인도 동부에 위치한 콜카타. 조용하던 콜카타의 한 빈민촌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한 곳으로 모여드는 아이들. 오늘은 바로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이다. 길가에 세워진 간이극장. 어린 관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살림시만의 영화관이다. 금세 꽉 차버린 객석. 술의 안에선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달리 즐길 거리가 없는 가난한 마을의 아이들에게 살림시의 극장은 가장 신나는 놀이터다. 안나메 필름에 가나와 스토리와 प्यार मोहब्बत का सब बातचीत हुआ और क्या इंतजार करते हम लोग जब आते सलीम बाबा तभी हम लोग देते ना तो हम लोग हॉल भी नहीं जाते बहुत अच्छा हॉल सच्चा यहां देखा था सलीम बाबा 콜카타의 한 빈민촌 마르카스 스퀘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살림 씨도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부엌과 좁은 방 한 칸이 전부인 이곳이 살림 시내 일곱 식구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다. 살림 씨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특별한 재산이 있다. 바로 낡고 오래된 영사기. 매일같이 영사기를 손질한다는 살림 씨. 그 손길이 매우 정성스럽다. याद भी आता है इसको अपना औलाद से ज्यादा ज्यादा प्यार है हमको इसलिए कि औलाद मेरा जो लड़का लोग जो है वो तो बाद में आया लेकिन उससे पहले तो ये आया 1897년에 만들어진 수동 영사기는 전 세계에서 몇 개 남지 않은 희귀한 골동품이다. 사람들이 거액을 제시하며 구입하려 하지만 100년이 넘은 영사기에는 아버지의 손때와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팔 수가 없다. जिस टाइम हम बाबा का संग में जाते थे उस टाइम में मेरा उम्र था 12 साल का 10-12 साल का था उसी टाइम में उनका साथ साथ जाते थे उस टाइम में वो पिक्चर जब चलाते थे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은 살림 씨 40년의 세월 속에서 영사기는 살림 씨의 손에 다시 태어났다. 음을 인식하는 부품과 스피커를 연결해 무성 영사기의 소리를 입혔다. 렌즈는 살림 씨가 쓰던 돋보기 안경을 재활용해 만들었다. 좀 더 선명하고 큰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기스네 हमको बताया नहीं हम इंजीनियर चैप्टर में जब गए हैं कारखाना में हॉल का जब हम मशीन देखा कि साउंड किस ढंग से होता है और क्या-क्या सामान उसका लगा हुआ है 처음 유성 영화를 상영했을 때만 해도 살림 씨의 이동 극장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TV와 극장이 대중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쉽게 볼 수 있게 됐고 또 다른 오락거리들이 생겨나자 이동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살림 씨는 40년이 넘도록 이동 극장을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그의 이동 극장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영사기를 고정시키고 검은 천을 두르면 낡은 술에는 어느새 살림시만의 극장으로 변한다. 수레를 끌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을 걸으며 관객들을 찾아가는 살림 씨. 살림 씨가 찾아 나서는 관객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수레는 빈민촌에서 멈춘다.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숨을 거둘 때까지 헌신했던 빈곤의 도시 콜카타. 인도의 신흥 IT 중심 도시로 경제 성장을 꿈꾸고 있지만 여전히 눈에 쉽게 띄는 것은 가난한 풍경들이다. 이곳 사람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볼 여유도 없다. 살림시에 수리가 나타나면 마을에 활기가 생긴다. 언제나 가장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다. 10여분의 짧은 영화. 선명하지 않은 화질이지만 살림시의 영화에서도 인도 영화 특유의 흥겨움과 유쾌함은 살아있다. 살림시의 영화는 고단한 삶의 관객들에게 웃음과 위안을 준다. 할리우드라 불리며 할리우드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세계 1위의 영화 제작국 인도.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이조차 함께 즐길 수 없다. 인도는 배우나 감독의 스타성에 따라 관람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한 편에 최고 4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을 지불해야 볼 수 있는 영화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화 관람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살림시의 극장에서는 단돈 1루피, 우리 돈 30원이면 마음껏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이다. 살림시의 하루 평균 수입은 우리 돈 1,500원. 수십 명의 관객 수에 비하면 모자란 돈이다. 여섯 식구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벌이지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란 살림시. 사람들이 살림시 이동극장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살림시의 이동극장에서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영화가 상영되기 때문이다. 상영할 영화를 순수 제작하는 살림시. 하지만 그가 직접 영화를 찍는 것은 아니다. 영화 제작은 필름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운이 좋은 날엔 극장에서 버려진 필름을 공짜로 얻을 수도 있지만 주로 중고 필름들을 구입한다. 가나 고미팅 서브. 파이팅. 대부분은 영화 예고편 필름들. 한 통에 우리 돈으로 약 3,000원이다. 이동극장의 수입을 아껴 관객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살림시. 살림시가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최신 영화 포스터다. 10분짜리 짧은 영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영화 한 편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살림시의 희망이다.
लिए आप एक तो सीन देखने के लिए एक तो जैसे तीन घंटे का जो फिल्म देखते हैं तो गाना का इंतज़ार करना पड़ता है आपको, वो आपको हम जल्दी से दिखला देते हैं। सलीम 씨의 기술은 이제 네 명의 아들이 이어받고 있다. 학교와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아버지를 도와 가업을 배우는 아이들. 엄마, 아빠, 이 필름 찍었대. 뭐라고 엠비오시에 찍었네. 메라 아빠도 메라 히로예. 그 사람. 프로젝터 우스카. 찍었대. 찍대. 함록 인생에 가대. 살림 씨가 편집한 영화의 시사회가 열렸다. 가족들만의 극장으로 변한 집. 살림 씨 영화의 최초 관객은 바로 가족들이다. 유명 배우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화면과 소리는 거칠지만 살림 씨의 영화에는 유쾌한 장면들로 가득하다. 첫 관객인 가족들의 반응이 좋다. 살림 씨는 새 영화에 대한 어린 관객들의 반응이 기대된다. 연중 무휴인 살림 씨의 이동 극장. 오늘은 새 영화를 선보이는 날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화를 통해 힘과 위안을 주고 싶었던 살림 씨. 살림 씨가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내고 그의 영서기가 녹슬지 않는 이유다. जब तक मेरा जिंदगी बाकी रहेगा चलेगा, फिर उसके बाद मेरा लड़का लोग भी चलाएगा। सलीम 씨의 영화로 기쁨과 희망을 보는 관객들이 있는 한 살림 씨의 수레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